골라드릴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역시 낮부터는 다시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날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2월의 마지막 날, 이제 우리는 유난히 곡절이 많았던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을 보내면서 지금 다가오는 봄은 겨울이 품었던 많은 안 좋은 기억들을 녹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봄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있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어떤 아이오닉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 난 한 번 주유로 1000km를 가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난 주유소 갈 필요 없는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난 버튼 하나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즐기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골라타세요. 아이오닉. 현대자동차.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남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교수님은 노르웨이 가보셨나요? 노르웨이 안 가봤어요. 아, 저도 안 가본 게 아니라 못 가본 거죠. 그렇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예. 평생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예. 노르웨이 숲도 유명하지만 예.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라는 게 있어요. 예. 2000km가 넘습니다. 노르웨이 해안을 달리면서 볼 수 있는 도로인데 이걸 한국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예. 투자 활성화 대책인데 어디냐? 경남 거제에서 전남 고흥까지 483km 남해안을 쭉 따라서 걷는 해안 도로인 거죠. 예. 거제에서 시작해서 통영 찍고 남해 찍고 광양 순천 걸어가라. 아니죠. 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라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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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건강이 좋으니까 걸는 것도 뭐 좋죠. 480m, 480km 하루에 걸어보면. 100km씩 걸어도 4일이네. 예. 아니, 뭐 그것도 예. 북도 대장정처럼 예. 걸어보는 것도 좋겠죠. 예. 젊을 때 예.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이걸 세계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한국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다, 어촌, 마을, 예술 작품을 한꺼번에 여기다 다 들여놓고. 계획은 예. 되게 괜찮아요. 근데 2026년까지 장기 계획이고요. 예. 이게 과연 그때 그동안까지 계속 추진이 될 것이냐, 정권의 어떤 그걸 타지 않을겠느냐, 그리고 이것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이 남해안 선벨트, 뭐 남해안 관광루트라고 해서 그분이 뭐 워낙 토목공사 이런 거 좋아하셨으니까 이것도 시도를 했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꺼낸 거거든요. 이게 과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냐 중요한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해안도로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 그럼요. 그거야 뭐 관광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재원이죠. 예.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앞으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수제 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건 수제 맥주를 다량으로 만들면 이게 수제가 아니지 않나?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독일이나 뭐 예. 일본이나 이런 데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독일은요. 예. 각 작은 도시 규모가 한 20만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예. 20만마다 맥주 양조장이 있고요. 예. 그 양조장에서 맥주를 만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거기에 이제 오래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섞는데 그런 거 없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규모의 소량 생산이면 가능한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엄청 규모가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게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걸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75kL 이하의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수제 맥주 만들 수 있는데 술집에서만 팔 수 있어요. 호프집이나 이런. 근데 예. 앞으로는 이게 대중화되려면 지금 뭐 혼술이라고 해서 마트나 뭐 편의점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수제 맥주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건데 예.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한국은 대부분 이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대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통제를 못 하니까 재료를 되게 한정을 해놨어요. 뭐 보리다 뭐 이런 정도면 앞으로는 호밀, 고구마, 메밀, 밤이 들어간 수제 맥주도 제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국산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지만 잘 안 먹는 분들은 이제 맥주만 먹을 때 맛없는 맥주다, 뭐 물맥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걸 간장 타서 먹는 맥주. 그래도 네. 멸치하고 먹으면 먹을 만하니까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좀 타파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하나 더 이제 여기 투자할 선에서 어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주차난 많이 겪잖아요. 예, 그렇죠. 지하 주차장 없는 아파트들이 특히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아파트도 주차장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본다는 건데 뭐 낮에 주로 많이 이용하겠죠. 아파트 부설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건데 과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길까 하는 문제가 그거 안 그렇죠. 그래서 예. 실효성 없는 대책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졸 여성수가 고졸 여성수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여성 취업이 아무래도 지금 남성 취업보다 그렇습니다. 어렵거든요. 많이 어렵죠. 예? 예. 이거 참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지만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어요. 많이 배워서 예. 사회에 어떤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많이 배우기만 하고 있다라는 교수님 말씀 딱 맞고요.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 그 표본집계 결과를 보면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여성 수가 전체의 36%여서 고졸 여성보다 34%였거든요. 처음으로 앞섰어요. 2010년만 해도 대졸 여성이 30%고 고졸 여성이 36%인데 이게 거의 뒤바뀐 거고 다 아시겠지만 만원 풍조 많습니다. 30세에서 34세 여성 미혼자 비율은 전체의 37.5%. 10명 중 4명이 30대 초반에 여전히 이제 미혼이라는 거고요. 예. 더 이제 중요한 경단녀의 이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세 이상 기혼 여성을 보면 경력 단절 경험이 전체 44%가 경단녀가 되는데 이유는 세 가지 다 아실 겁니다. 631이에요. 결혼 때문에 60%가 그만두고 나머지 30%는 출산 때문에 그만두고 나머지 10%는 양육 때문에 그만 육아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631 법칙이 바로 이 이번에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 뭐 우리가 저출산 대책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벌써 사가 경력 단절의 원인이 아이와 관련돼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아이를 네?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를 네. 낳고 싶게 만드는 환경이 돼야 그래야 되는데,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안 되면서 자꾸 뭐 애 만나라 그러니 이게 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잦아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변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네요. 오늘 제가 이 뉴스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를 심층 연구를 해봤는데. H5N6 뭐 숫자가 들어가는 예. 많아요.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 H하고 N이 단백질 구조를 뜻하는데 그 예. 약자죠. 헤미글루트닌 뭐 뉴라미니타제 뭐 이런 약자인데 숫자가 들어가면서 이게 모든 이 바이러스의 종류를 분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백신이 아니라 결국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는 건 H5N6입니다. 대부분. 근데 올겨울에는 이 변종 H5N8, 6이 아니라 N8이라는 이 AI가 계속 예.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김제, 해남, 청양,
고창 최근에 이달 들어서 발생했던 모든 AI 바이러스가 HON8이에요. 이게 예. HON6하고 뭐가 다르냐. 고병원성은 똑같아요. 대신 잠복기가 길다는 거죠. 일단 발견이 된 다음에 이제 출현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예.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좀 잠잠하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예. 방심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 이름은 오늘 그룹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도 공식 해체한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 그 바로 후속 조치로 이걸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대관 업무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미전실 해체하고 그렇게 되면 그룹 공채. 대졸 공채를 올 상반기가 그룹 공채가 예. 거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계열사별로 공채를 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예. 그 외에도 미래전략실이 예. 없어지면 뭐 임원 인사권 다 계열사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룹 신입사원 연수 그룹 예. 대관은 뭐 다 없어지면서 그룹 홈페이지와 블로그까지 문을 닫는다라고 하니까 삼성의 변하는 모습 일률적인 예. 미래전략실 중심의 모습이 앞으로 계열사별 독립 경영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어제 귀국했죠? 그죠? 예. 예. 어제 귀국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제 종합대회에 나갔던 선수단이 귀국할 때는 뭐 언제나 이 성적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예. 역대 최다 금메달로 메달 순위 2위를 기록한 만큼 늘 그랬듯이 어제 귀국 행사는 뜨거웠습니다. 이 크로스컨트리 또 여자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을 포함한 본진 80여 명이 먼저 귀국한 거인데 이 체육회 관계자, 가족들, 팬들이 몰려나와서 따뜻하게 선수들 맞이했고요. 이 선수단이 삿포로 현지에서 미리 해단식을 가졌기 때문에 어제 이 공항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해산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근데 성적이 좋으나 나쁘나 사실 똑같이 환영하는 분들은 같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워낙 이 결과를 중시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닌데. 예. 예.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박병호 선수 올 시즌 앞두고 이를 악물은 것 같은데 오늘 새벽 시범 경기에서 또 홈런 쳤어요. 두 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예.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미네소타의 박병호 선수, 오늘 새벽에 열렸던 이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시범 경기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1회 말 2사 2루에서 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 그려냈습니다. 두 경기 연속 홈런이고요. 오늘 수 1안타 2타점인데, 시범 경기 두 경기에서 타율 5할 7푼 1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박병호 선수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이유가 빠른 공을 제대로 못 쳐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예. 이번에 홈런 친 거 공이 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나아진 건가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오늘 홈런을 친 공이 154km 빠른 공이었고요. 그제 홈런도 149km의 빠른 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안타 3개가 모두 다 빠른 공을 맞받아친 타구인데 이 결과만 보면은 박병호 선수 빠른 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박병호 선수가 빠른 공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윙 폼을 간결하게 바꿨거든요. 예. 빠른 공에 완전히 적응했다고까지 말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시즌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볼티모어의 김현수 선수도 이 경기 연속 안타 기록했죠?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도 오늘 새벽에 뉴욕 양키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2타수 1안타 두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요. 이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도 미러키와의 시범 경기 1회 말 첫 타석에서 이 시범 경기 첫 안타를 2루타로 기록했습니다.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호주와 평가전을 치르는데 호주가 어제 홍익대하고 평가전에서 8대 0으로 이겼죠. 예, 이 WBC 대표팀이 오늘 오후 4시에 이 호주하고 예. 평가전 치르거든요. 예. 이 호주가 어제 이 홍익대 학교와의 평가전에서 8대 0으로 이겼고요. 예.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이 트래비스 브레클리 선수, 아마 기아 팬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경기에서 호주 대표팀 선발로 나와서 이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오늘 평가전에서 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등판하지 않았던 임창용 선수가 마운드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쿠바를 상대로 했던 두 차례 평가전에서 김태균, 최형우, 이대호 선수가 중심 타선이었는데 이 최형우 선수가 특히 5타수 무안타로 아직 타격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타선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느낌이긴 한데 이 중심 타선의 파괴력이 아직 덜하기 때문에 오늘 호주전에서는 중심 타선의 활약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자 프로농구에서는 우리은행이 대단한 기록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역대 최고 승률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죠? 예, 우리은행이 여자 프로농구에서 일찌감치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었거든요. 이제 어제 KDB 생명을 68대 57로 이기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에 31승 2패입니다. 앞으로 두 경기가 남았는데 두 경기 모두 이기면 33승 2패, 승률이 9할 4푼 3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자농구의 정규리그에서 역대 최고 승률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승률 9할 4푼 3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인데요. 우리은행의 신기록 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계산한 뒤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종이 영수증에 소모되는 원목량은 33만 그루가 넘고요, 소비되는 물의 양은 한 해 15억 7천만 리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전송받을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이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비용 절감은 더 가까이, 자원 낭비는 저 멀리. 모바일 영수증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장갑도 G-MAX, G-MAX. 등산장갑도 G-MAX, G-MAX. 헬스장갑도 G-MAX, G-MAX. 가죽장갑도 G-MAX, G-MAX. 장갑 파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팝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팝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팝팝팝폰. 폰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어떤 아이오닉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 난 한 번 주유로 1000km를 가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난 주유소 갈 필요 없는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난 버튼 하나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즐기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골라타세요. 아이오닉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가그린 모델 김래원입니다. 잇몸병은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잇몸병의 원인인 세균을 없애는 것. 잇몸질환 원인균까지 99.9%. 액상이라 빠르게 잇몸을 초기부터 확. 잇몸과 그린 검가드. 검가드는 의약의품입니다. 동화제약.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리움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아픔도 오겠지요.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간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간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두세요.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시 바람이 오면 전해드렸습니다.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3.1절을 앞두고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점점 격해지는 시위를 앞두고 우려되는 점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 보면 뭐 태극기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옳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게 옳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에 대한 승복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의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면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격화된 것보다 평화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뿜는 게 더 저는 그분들이 더 잘 알아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잘되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건데 너무 격한 거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냥 조용히 해결되면 좋을 텐데 안 좋다고 보긴 하죠. 너무 격한 거는.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유니까. 자유인데 앞에 나서서 너무 이게 하는 거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는 면을 그 정치인들이 성숙하게 대처를 해서 좀 안심하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게 그렇게 성숙한 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2017년 3월 1일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던 우리 조상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태극기와 촛불로 선을 긋고 둘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금 들어본 시민분들의 말씀처럼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평화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쪽도 큰 충돌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서 공식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오늘 공식 종료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신청을 결국 거절하면서 문을 닫게 된 셈인데요. 90일간 쉼 없이 달려온 특검팀, 지금까지의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남아있는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특검이 이제 수사 연장이 안 되면서요. 그죠? 네. 야당은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뭐, 황 대행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해야 하는지 그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국무총리 지위에서 권한대행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국무총리 탄핵은 탄핵 가결의 정족수가 쉽죠. 그래서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발의하고 과반수만 찬성하면 국회에서 이제 탄핵 가결이 되는데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 기간을 거부하는 것하고 또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한 것 자체가 과연 탄핵사유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이 좀 논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가결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특검은 사실 선택과 직주한 아주 성공적인 특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일단 수사기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 미완으로 끝난 부분이 뇌물이랄지 정유래 이대 입학 부정 학사 비리 비선 진료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 관계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검다리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 청구해서 결국 구속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특검에서 이전 검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블랙리스트라는 수사를 해서 결국 조윤선 장관이랄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들을 구속한 그런 것들은 아주 커다란 성과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성과인데 그렇다면은 좀 미진한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미진하기보다도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청와대는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이 특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직접 응하지 않으면 특검도 없을 수 없었고 또 압수수색 부분도 현행 어떤 형사소송법의 장애에 가로막혀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어떤 특검이 잘못해서 이걸 하지 못했다랄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번 특검 자체를 보면서 정치인들 어떻게 입법으로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압수수색에 있어서 어떤 형사소송법의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는데 특검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좋았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 기간에 있어서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거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만약에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단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의 어떤 보완이 오히려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간단히 그렇죠. 얘기한다면. 보고사항. 신고나 예, 예. 보고사항으로 하면 그렇죠. 당연히 수사기한이 연장되도록 예. 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검법에 정해놨다고 한다면 예. 이렇게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특검이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검찰 수사 어떻게 잘 될까요? 이제 검찰 수사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의 어떤 역량, 그러니까 수사의 자원이랄지, 또 수사의 어떤 그 노하우랄지, 그러면은 뭐 특검 못지않게 검찰이 아주 역량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수사기관에도 제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 특검 못지않게,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문제는 좀 있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조기 대선은 어떤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이 뭐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선이 치러지면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야권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네네 뭐 제가 볼 땐 좀 크다고 예. 보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국민의 어떤 국론이 탄핵을 분수령으로 해서 굉장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화합과 통합을 아마 기치를 내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할지 이런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이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그러한 점들이 좀 약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어쨌든 네. 지금 특검팀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이게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특검법 수사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파견됐던 검사들은 전부 다 원대 복귀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부들이 남아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데 특검부가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 공소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공소 유지를 위해서 뭐 수많은 증거 같은 것들 보완도 해야 하고 제출도 해야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하고 탄핵 심판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뭐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특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탄핵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아마 탄핵 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참고적인 것은 굉장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조사한 부분하고 또 탄핵 사유, 헌법 위반 사유와 좀 굉장히 중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명백한 이제 자료나 뭐 증거 자료로 지금 이제 변론 준비에 대해서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적어도 국회 소추 측에서 이런 것들 참고 자료 내면 탄핵을 인용이나 기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헌법재판관의 심증에는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향후에 특검이 검찰의 수사 자료를 이첩을 할 건데 탄핵을 인용이 되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고요. 만약 기각이 돼서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검찰이 이제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뭐 수사 기간도 지연될 수 있고 수사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탄핵 심판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전에도 8인 체제에서 심리를 하고 결과를 낸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8인 체제로 헌법재판을 한 것이 유언이 아니다는 그런 결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8인 체제 하에서 어떤 탄핵 인용이나 기각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은 뭐 좀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사실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몇 명이 된다, 몇 명이 된다. 사실 그때부터 제 문제 제기는 그때부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면은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원래는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이후로 예. 어떤 선고를 늦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지연작전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7인 체제 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와서 다시 9인 체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의 어떤 공정성 부분과 예. 아니면 9인 체제를 만들면서 탄핵 심리를 갖다가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이것이 여론이다 순서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바른정당 이런 보수정당의 정당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샤이 보수층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해서는 샤이 박근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샤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론분석 전문가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샤이. 이뭐 요새는 샤이가 아주 그냥 네. 옛날에는 그 싸이 네.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유명했는데 지금 저 네. 스튜디오 밖에서 굉장히 놀래고 있어요. 야 저런 추운 얘기를 근데 지금 이 샤이가 이게 참 이게 근데 이 샤이라는 단어가 네. 원래 선거를 전제로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예. 지금은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 또는 샤이 땡땡땡,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용어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예. 어떤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사전에 있었던 어떤 예측과 불일치할 그렇죠. 때, 그것을 비교가 설명하는. 비교가 가능할 때, 이제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이제 개념인 것, 일뿐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이제 약간 차이긴 한데요. 일단 정확한 의미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그 사용법이 적절한 건 아니죠. 예. 사실은. 샤이 보수가 있는 건 맞나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한 20% 나오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 제일 낮았을 때 한 4~5% 됐으니까 한 15% 정도 숨은 보수 표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샤이 박근혜 샤이 보수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엄밀하게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충분히 이제 존재한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몇 퍼센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보수 성향이다라고 이제 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또는 보수 정당 소속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제약된 응답이 제약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고 저는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몇 퍼센트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국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정치적 성향도 유동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권의 인기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이념 성향조차도 사람들의 변화되는 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퍼센트로 단정하는 것은 이제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역대 대통령이 그 5년차 지지율 평균을 보면은요.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24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중에선 정권이 유지됐던 경우도 있고 교체됐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대통령의 인기와 자신의 이념 성향 이 말씀하셨는데 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분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항상 어떤 선거 결과가 예. 매번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나와야 돼요. 만약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이념 성향이 상당히 고정적이다라고 한다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의 어떤 선거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빈번하게 사실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쪽 진영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요. 일방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정답은 교수님 의견과 제 의견 중간 어디쯤에 있으리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완전히 고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샤이보수가 있기 때문에 여론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건 네.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여론조사 한 개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적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상시적으로 이 샤이 뭐 보수나 샤이 층이 존재한다라고 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제 중대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하나는 얘기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샤이층이 있다고 한다면 고정적으로 자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념 성향이나 지지 성향이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선거 결과가 모든 선거 결과가 동일해야 된다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하나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17대 대선, 200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여권이었죠. 이 정동영 후보가 득표율이 26.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샤이 뭐 층이 있었다, 샤이 진보층이 있었다 한다면은 40%는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진 경우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오류는 어떤 정당이나 또는 어떤 정권이 뭐 이제 있을 때 일을 잘 못했을 때 그것을 비판할 수 없다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샤이층들이 있어. 이 조사가 잘못돼서 그렇지. 우리 지금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라고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이 뭘 잘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나중에 어떤 지금 있는 대선 후보가 정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칩시다. 그러면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비판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니다. 우리 샤이 지지층들이 숨어 있다. 이거 지금 잘못된 상황이다.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위험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그렇죠. 건데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일까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방어적으로 또는 공세용으로 이 샤이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사실은 그 샤이 상황이 나온 것 자체가 결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예측력이 아니라 결과용이다 이건데.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적도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상당히 예. 부끄러운 거죠 자기가. 당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럼 그 상황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당이든 어떤 정권이든 그것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방어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실제 사이 현상이 나온 것 그것은 이제 상황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샤이 현상이 나타났던 적이 과거에 보면은 어떤 안보 국면이 이제 굉장히 강할 때 어떤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제 조사 같은 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뭐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천안함 폭침 직후죠. 예, 아주 선거 결과에서 바뀌는데 조사에 이제 한계들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른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네. 그때의 상황과 본인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제 의견을 숨기는 현상들이 네.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굉장한 이제 안보 국면이었기 때문에 조사의 사전에서 그것을 많이 표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있긴 하는 것이죠. 그것은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어떤 특정한 충격적 사건 때문에 결국 샤이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도 충격적인 사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샤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있을 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은 이제 뭐 보면 선거 보니까 지금 어떤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20%인데 나중에 선거해보니까 30%였다라고 하는 것은 샤이 보수층이 있었냐의 어떤 증거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때 상황돼서 사건이 일정 부분 안정화되면서 개선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사회보수층이 있었다는 증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국면이 해소되면서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결과가 바뀌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샤이 트럼프 또 브렉시트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뭐 빗대어서 여기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 설명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샤이 트럼프라든가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을 막아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우 강하게 어쨌든 그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생존권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샤이 트럼프도 뭐 생존권하고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자를 막아가지고 본인의 이제 일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백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중에 투표에서 적극성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거죠. 그것과 비해서 이제 샤이 보수층이라든가 있다 하더라도 강도를 그것과 이제 연결지어서 보기에는 다소 이제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내일은 다시 휴일입니다. 여러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3일째를 두시기 바라겠고요. 전 목요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